강호동 씨. 1970년 6월 10일. 행님아. 뭐라고? 뭐라고? 1970년 6월 11일. 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원체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괜히 입을 댔다가 저 악플 달릴까 봐 걱정이구만. 악플 달 게 없지 뭐, 안 좋은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새롭게 또 뭔가 시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항상 뭐 남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하고 하시는 분이라 저는 연애 대상도 이분이 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근데 아, 그래요? 이것 또한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불쌍한 분이 있잖아요. 그 누님 그 욕 얻어먹고 발로 차이고 했던 간제 박씨라고 있다. 박씨 상상이 안 가냐? 누군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고 응? 행님한테 또디 맞고 했던 아 박신영? 행님한테 또들이 맞은 모르지 박 시옷 흉 됐지? 그 괜히 요것도 먹지 말고 우리 그분한테 양보를 했다고? 그분한테 양보를 할 것 같다고 양보를 할 것 같아. 왜냐면 트롯 이게 금 색깔의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한데 욕심이 있으면 아마 이분이 탈 것이고 이분이 동생들한테 밑에 후배들한테 정말 이게 다 챙기는 분이잖아. 그래서 아무튼 양보를 해서 이분이 조금 그거 하지 않을까. 나는 연애 대상까지도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거 양보하는 그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거를 하고 나더라도 나한테는 뭔가 조금 좋은 운기들이 내년에는 들어와요. 상승의 기운이 있고 조상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분은 되게 많이 돕거든요. 힘들게 살아온 만큼 그만하게 지금 복을 누리고 있고 왜 말년에 왜 복이 누린다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격이야. 또 나랑 같은 띠거든. 나 53세 아니고 아니 개띠 개띠 아무튼 뭐 운은 좋이다. 완전 쭉 좋아요. 조상이 계속 감고 있으면서 문서들도 많이 들어오고 문서 잡을 일도 많고 상승의 기운의 문서기 때문에 이분은 승승장구 할 것 같아. 딱히 뭐 안 좋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깨지는 운기가 아니에요. 내년 또한 엄청나게 좋습니다. 행님아 한만 봐도